김변 유라 왔네. 잠깐 헤어살롱 갔었대. 네.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요. 같이 가줄 텐데요. 5분에 나와. 차 마시자. 감사합니다. 어디 갔었어요? 시경 씨, 외국 손님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? 유라 씨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캔슬하고 바로 왔죠. 어디 갔다 왔어요? 헤어살롱. 내가 얘기했죠. 난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. 거짓말은 용납 못한다고. 이거 무슨 짓이에요?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어! 그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으니까. 유난히 더 아름답다, 강유라. 겁낼 거 없어요. 유라 씨가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평생 다신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약속할게요. 제발 나 좀 화나게 하지 말아요. 이미 말했잖아요. 나 화나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사람이라고.